평범한 제가 노션을 만나 책을 출판하고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. 보여주고 싶은 내 모습을 정리하여 포트폴리오에 들어갈 내용을 기획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이렇게 위치를 조절하고요. 각각의 단 아래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입력합니다. 슬래시 캘린더를 입력하면 캘린더 데이터베이스를 불러올 수 있고요. 이런 식으로 데이터베이스의 내용을 클릭해보면 슬래시 뒤로 복잡한 URL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. 각각의 페이지의 내용에 맞게 짧게 URL을 정돈하면 작은 디테일까지 꼼꼼하게 신경 쓴다는 이미지를 줄 수 있습니다. 노션으로 포트폴리오를 처음 만든 그날부터 제 삶이 달라졌습니다. 저는 노션 포트폴리오 단 하나로 도서 출판 의뢰, 강연 의뢰, 협업 의뢰 등 다양한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. 평범한 취업 준비생이었던 제가 이제는 노션 관련 책 작가, 강연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. 제 포트폴리오의 비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? 나를 가장 잘 표현하는 포트폴리오 기획 방법부터 제작 방법, 그리고 내 포트폴리오를 더 돋보이게 하는 디자인 비밀까지 이 강의에서 모두 알려드립니다. 저와 함께 퍼스널 브랜딩의 첫 발을 함께 내딛어 보아요.